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용 교수님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용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살이 더 조금 빠지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샤프한 모습. 네.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젊어지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양용 교수님과 함께 일단 뭐 미국 시장 금요일 상황부터 좀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매일 똑같은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매일 올라. S&P 500은 올해 들어서 20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20번째? 네, 20번째고요. 나스닥은 무려 40번째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다우지수는 아직 모자르지만 그나마 다우지수도 그나마 어떤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은 연초 대비 이제 고작 플러스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나름 이제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우지수도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우리나라 달리 미국 약간 요즘 보면 경제의 정상화를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좀 효과가 이어지면 9월 정도에는 최고가 한번 도전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S&P 500의 워낙 사상 최고가를 개념에서 한 두 가지만 그림을 아주 장기 그림을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은 S&P 500의 그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S&P 500의 90년의 역사를 보여드리는데요. 90년 동안 결국 사상 최고가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당 이익이 올라가면서 결국 S&P 500 올라갔고요. 마디마디 여기 약간 회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이제 베어마켓과 불마켓에서 좀 베어마켓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를 이제 너무 좀 보이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조금 더 좀 자세히 보여드린 그림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딱 이거거든요. 이게 딱 지난 금요일 끝까지 업데이트 된 겁니다. 이게요. 1926년에 처음으로 S&P 500, 당시는 사실은 S&P 200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역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되기 때문에. 환산해서 하면 되는데. 여튼 1926년부터 지금까지의 거의 70, 80, 90년의 역사를 불마켓과 베어마켓, 그리고 또 하나가 리세션의 그림을 같이 보여드린 건데, 여튼 결론은 불마켓이 더 많았고, 베어마켓은 마디마디 조금밖에 없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탕이 무조건 미국 주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나라, 그런 섹터,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네. 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를 몇 가지 예.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드리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날 이제 저 3%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연준에서 네. 저기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죠. 연설한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단순하게 월가에서 해석한 거는 결론은 나는 이제 완전한 비둘기파다라는 거를 공식 선언한 것이 되겠고 네. 좀 아주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 금리를 올릴 일이 없다. 이런 거를 좀 애둘러서 좀 더 네. 멋있게 표현한 정도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그림이 되게 그에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가 네. 회의를 그 다음 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팅을 했고요. 예. 이번 주에 나면 대여섯 명 연방은행 총재 잇따라서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해서 연설할 예. 텐데 여튼 이 양반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연준이 꽤 오랜 기간 동안 2%의 어떤 절대적 목표치가 아니라 한 2.5%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어떤 금리의 상당 부분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장이 이제 반영을 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저 얘기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2% 미만에서 머물렀기 그렇죠. 때문에 그 기간만큼 2.5 돼도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이제 애둘러서 평균이란 말을 갖다가 붙인 거가 되겠고요. 예. 경제 지표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아실 만한 거 이해하시면 예. 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것 중에 역시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큰 여러분들 관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비 지출한 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있을 것이고요. 서비스란 네. 것은 음식 사 먹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되겠고요. 일단 제품을 사거나 파는 것들 파는 것 사는 것인데요. 여하튼 1.9%가 지난달 배보다 늘어났습니다. 전망 네. 1.6이었고요. 물론 수치 자체는 지난달보다 떨어졌지만 여하튼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네. 참고적으로 제품에서는 자동차가 좀 팔리는 모습 네. 좀 늘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헬스케어 이제 병원이 되겠고요. 병원 중에서도 예전에 보면 팬데믹 기간에 아주 응급 수술 빼놓고는 수술이 좀 많이 좀 지연되거나 안 했거든요. 예. 좀 수술이 늘어나고
거기서 그에 따른 입원 환자가 늘어났고요. 우리로 말로든 외래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래 환자가 좀 다시 늘어나면서 병원이 다시 문 닫았던 곳, 치과 같은 경우도 다시 문 여는 곳이 늘어나면서 네. 그쪽 지출이 늘어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튼 숙박업? 네,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행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얘기죠. 조금 늘어났는데 여전히 뭐 불협불급한 거 이런 정도 되겠죠. 가족에 대한 미팅이라든가 네. 아마 패밀리 그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건 여전히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여튼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매달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잠정치가 나고 한 번은 확정치가 나오는 것이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네.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74.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전망이 73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대학에서 발표한 거 보더라도 아직 소비가 완벽하게 어떤 회복됐다기 보다는 네. 좀 기대감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가 네.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예요? 네, 참고적으로 고점 저 다음 화면에 그렇지 않아서 제가 약간 준비해 봤는데 이건 네. 뭐 상식으로 다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한 두세 군데에서 많이 발표합니다. 많이 들어보시는 것이 컨퍼런스 보드가 있고요. 네. 하나가 미시간 대학인데 미시간 대학과 컨퍼런스 보드의 가장 큰 차이는 컨퍼런스 보드는 메일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메일 주거나 요즘 예전에 일단 우편이었고 이제는 이메일로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미시간 대학은 전통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 네, 그래서 전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월급에서는 통상 컨퍼런스보다는 미시간 대학을 조금 더 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이것도 100이 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거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런 그 연준의 그런 그 어떤 멘트가 나온 다음에 당연히 물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이렇게 어떤 효과보다는 당연히 교과서적 흐름이 되겠는데요. 네. 약간은 금리 올라가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나 보면 결국은 어떤 그 금리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얘기니까 금값이 조금 올라가는 수가 있겠을 겁니다. 네. 다음 반면에 오른쪽은 달러 값은 약간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 하락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도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그래서 네. 조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1973년 3월을 기준으로 달러 대비 다른 나라 국가 그 다음 그림인데 6개의 화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만든 겁니다. 네. 그냥 유로가 있고요. 캐나다가 있고 일본, 스웨덴, 영국 그리고 스위스가 있습니다. 항상 네.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되면 스웨덴을 누라 그러죠. 그냥 스웨덴의 사람은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이 들어갔다는 거죠. 상고 네. 정도, 상식적으로 정도 이해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랄까요. 그 좀 큰 돈 위주로 하려면 중국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선진국 통화 위주로 했다는 거죠. 선진국으로? 네네. 네. 아, 뭐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특징 좀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볼까요? 예, 네. 특징 좀 앞서도 얘기가 나오셨다지만 이제 틱톡에 관한 이슈가 계속 예. 있었는데 물론 오늘 밤에 열릴 한국 시간 오늘 밤에 열릴 마이크로소프트나 월퍼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토요일 상황부터 금요일까지 상황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 이런 거죠. 그 전날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장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월마트가 제가 표현하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갑자기 절친을 선언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같이 틱톡을 한번 인수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해가다 왜 그런 거에 각자 입장에 대해서는 아까 김프로님이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여하튼 그 효과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제가 봐더라도 월마트에 컸겠죠. 월마트는 이제 그동안 온라인에서 약간 한참 취약한데 어떤 잘 인수가 되면 물론 여기서 대주주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노린다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온 후 뒤 보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컨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 같이 하자고. 그런데 네. 이제 다른 쪽에서는 월마트를 하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잡아준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여하튼 목요일 미국 시간 목요일 날도 급등하고 금요일 날도 이제 추가적으로 네.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 앞서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하셨던 대로 중국에서 일단 브레이크 걸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것 때문에 만약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간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월마트는 분명히 상당히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만약 이게 우리가 그 정말 그래도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면 월마트엔 좀 악재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올랐지만 월마트만큼만은 안 올랐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상관없이라도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던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조금 진짜 이게 악재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네. 월마트는 조금 떨어질 찬스가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컨설리 그 조정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다지는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큰 무리는 차트도 없어 보이고요. 다른 모양새군요. 두 예. 기업이. 예. 예. 아시다시피 월마트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위주고 온라인에서 많이 커졌지만 네. 아마존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있죠. 다만 월마트를 선호하신 분들은 예전에 월마트가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약간의 약간 중하 이런 상품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보면 온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2배가 채갖고 다양한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그쪽에 많이 커지고 있던데 하여튼 뚜껑은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라클도 뭐 참여한다 그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인데 소프트뱅크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은 저런 거 사면 안 되나? 근데 요거는 이제 팔겠다, 팔기로 이미 자기네끼리 합의했던 건 새 나라니까, 새 나라에 대한 예. 판권이잖아요. 판권이라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아, 미국에 대한 예, 거? 예,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거든요. 예. 3개의 지역에 대한 틱톡권을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사서 미국에서 사업하면 안 되냐, 그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여러 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가서 사업한 게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르죠. 이번에도 네이버가 웹툰이 미국 간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성공할지 있고 찬스가 네.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몇 종목만 더 한 두세 개만 보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우리나라뿐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은행, 증권사 은행 가서 펀드 여러분들 사거나 그렇죠. 예, 그때 보면 상당히 많은 게 블랙락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예. 예. 블랙락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거든요. 네. 블랙 뭐요? 블랙락이요. 블랙락?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자산 운용, 미래에서 예. 자산 운용 하듯이 전 세계 가장 큰 것은 블랙락이라는 자산 운용, 검은 돌이죠. 블랙락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전 세계 가장 크고 미국의 ETF 시장은 3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ETF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4개는 블랙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주식형이 처음에 한 3월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채권이 많이 좋아졌는 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연준의 그 연준에서 페드에서 몇 번 하다 결국 채권 ETF도 막 샀잖아요. 예. 그걸 이걸 사는 거예요, 얘네 거를. 그래갖고 채권 비중이 더 커졌어요. 그래갖고 점이 오래 덜 늘어났습니다. 예. 어떤 블랙락이 금융업종이지만 대출 하나 하는 것 중 아니니까 실제 오래 더 좋았기 때문에 완만하게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저희 상장이 돼 있다는 거 특이하네요.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 상장 안 돼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보정모 저희도 여러 번 지난 말씀드린 코스트코 같은 건가요? 네. 뭐 사상 최고가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오프라인도 하지만 온라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앞서 컬리에서 주문 많이 하신다 하지만 저는 코스트코에서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 한국에서도요? 네, 저희 집에서도. 아, 그리고 배달을 많이 해주나 보죠? 배달을 많이 해주는데 네. 약간 이게 다른 데는 뭐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 오프라인에 가격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의 뭐 무료 배송 많이 하는데 코스트코는 무료 배송이 없습니다. 약간 차지를 다 해요. 하면서도 싸다 이거죠. 싸죠. 그러니까 생수를 현장에 가서 하면 예를 들어 2,000원이면 집에 갖고 오면 2,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사는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하여튼 코스트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최대의 신용카드 하면 비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지금 한마디로 보면 back to normal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재개가 처음에 어떤 이코노미 리오프닝이 한 두 달 전에 화두였잖아요. 네. 지금의 화두는 그걸 넘어서 back to normal입니다. 지금. 그쪽에 모든 가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랑 상관없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올라가는 것 같겠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갈색병을 유명한 에스트레오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우리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또 주식 분할 전 마지막 거래를 했던 애플과 테슬라는 좀 조정 보였겠지만 이제 오늘 밤부터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지나가겠죠. 아, 오늘 밤이죠. 아마 네. 저기 저 테슬라하고 애플 주식 분할. 네.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계좌를 열어보시면 네. 제가 모든 주가사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국내도 네. 주식 수는 곱하기 4개 내지 5개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가격은 아직 안 변했겠는지 모르겠지만 가격도 시작할 때 훅 바뀌어서 나오겠죠. 가격도 5분의 1, 4분의 1로 되면서. 네네네. 그렇게 걸어요. 통상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우리는 액면 분할 하면은
그런 예가 많이 없어서 가장 그랬는데. 최근에 얘기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벌써 삼성전자 때. 네. 삼성전자 때였지만 삼성전자 때 그다음에 당 바로 조금 이후에 주가 좀 흘려내렸었죠. 예 갖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제 아무도 모르는 게임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찌 되었건. 왜냐하면 가격이 2,000달러 넘던 것들이 지금 400달러, 500달러 수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 네. 그만큼 네. 한 명이라도 더 쉽게 사거나 팔 수 있는 가격대 왔다는 거죠. 애플도 지금 100달러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과거 미국의 상례를 보면 이런 것들 결국 2, 3일이면 가격이 다들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제가 변동성도 하루 이틀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빼놓지 않고 이제 전 세계 실적을 업데이트. 예, 전 세계 실적. 네, 그리고 네. 미래 세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휴가를 안 갔거든요. 휴가를 안 갔기 때문에 자리가 오늘도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예. 아, 유명한? 네. 네. 아,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오래 봤기 때문에 1년에 네. 한두 번 안 나온 날이 있어요.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유명한 네, 애널리스트. 그분이 아. 휴가한 날은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보면 저, 우리나라에서 2분밖에 안 하는 거고 네. 신한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래세트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저는요. 그렇죠. 출신이지만. 네, 출신이지만 저는 선호도가 없는데 네. 여하튼 두 개 중에서 이쪽 보기가 약간 깔끔하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어찌되었건 이거는 매주 월요일날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딱 말씀드리겠는데 아쉽게도요. 미국은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익 전망 1.7%가 상회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가 이게 지난주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위크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4주간의 이동 평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평화로 돼 있는 거예요. 예. 1.7% 늘어났는데 예. 지난주부터 약간 제가 찜찜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한국이 0.00이었어요. 예.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마이너스 0.5가 났습니다. 그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조금 한국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약간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익 전망이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이익 전망을 다 더해가고 평균낸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것도 한두, 예,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거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하다.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위건 아래건. 예. 그래서 위로 가야 된다.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는 건 좋지 않은데 이게 6주 만에 꺾였다. 라고 일단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꺾였다. 아. 미국은 좋고. 미국은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네요. 예.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아... 미국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미국은요. 예. 미국은 전체가 왼쪽이죠. 오늘 박스를 그려놨고 오른쪽에 그날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안 보이다 그래갖고 적어드렸는데요. 예. 전체는 분명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중에 더 좋은 것이 건설, 화장품, 자동차, 소매, 필수 소비지입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도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약간 불리는 약간 특수 자동차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린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들어서 좋아지는 거가 말씀드렸다시피 모터홈 있죠. 모터홈. 우리나라에서 끌고 다니는 캠핑어, 캠핑차 뒤에 끌고 다니는 거랑 모터홈이라고 해서 모터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가 미국의 집이 잘 팔린 거랑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비행기 타고 여행이 아니라 가족 간에 같이 가는 여행. 요 정도에서 모터홈이.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살면서 네. 거기서 이동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그런 거 하시는 분 많이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위니바고나 토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참고 뭐 보아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이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반도체가 일반 소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쪽이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이런 거, 예. AMD 네네네. 이런 거. 엔비디아 지난주 많이 올랐더군요. 약간 이상할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장도장 좋으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 누구야? 장도장? 부장. 장도장님? 네. 장도장. 장도장. 스탬프장. 스탬프장. 제가 이름을 요즘 가끔 잊어버려서 얘기할 때 누구 소개하는지 장도장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여하튼요. 그 다음은 이제 한국 걸로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한국은 제일 왼쪽에 전체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한국은 여전히 세 번째 화학입니다. 화학. 화학은 어찌되었건 LG화학이죠. 네. LG화학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제대로 흑자 전환이 처음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들. 화학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화학은 제가 지난번에도 3% 봤더니 LG화학과 삼성했을 때 에너지가 다른 거를 제가 봤거든요. 미래에셋 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른쪽 밑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소비제랑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2.5 그리고 3단계 격상 다면 안 그런 쪽으로 되면 네. 어저께 뉴스 딱 보더라도 약간 우리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사는 거죠. 예, 조금 사는 분들 낮대로 사는 거죠. 거를 그냥 예. 네? 꾸러미로 사는. 그러니까 저도 뉴스 보고 딱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딱 그런 거에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신라면을 사거나 아니면 생수를 더 사거나 예. 뭐 앞으로 한 달 사 뭐 뭐 몇 년치 사진 않겠으나 이런 거죠. 네. 미국에서는 스팸 사듯이 우리나라에서 라면 사고 김 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필수 소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미국에 락다운 할 때 제 기억에는 그 캠벨이라고 맞습니다. 캠벨 아. 왜 통조림 회사 있잖아요. 스프 뭐 이런 스프도 거. 있고. 네, 맞습니다. 그게 뭐 매출이 많이 는다고 그런 또 얘기. 또 하나가 예, 아시겠지만 스모컬스라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잼 예. 브랜드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뭐 휴지 이런 거 많이 팔릴 때 그런 건데 그런 네. 거가 필수 소비자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은 우리나라는 건강관리 쪽이죠. 헬스케어 여전히. 아하. 그래서 제가 볼 그런 쪽 계속 살아있을 거 보셔야겠고요. 증권 그리고 보험 그리고 디스플레이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통신이고 유틸리티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쪽이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체크포인트까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잇따라일까라는 네.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주식 분할.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는 역시 누가 뭐래도 금요일 날 있을 고용 보고서 예.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마지막 다 한마디 말씀드리 어떤 실적만 보시라. 실적 그 이상 이안을 그 다음 화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항영 인사이트라고 해놨는데 네. 어떤 중요한 실적만 보시라. 어느 나라가 됐건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적이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나라나 좋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다른 변수로 해서 종목을 버리면 후회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예. 다른 거 너무 머리 아파 보시고 우리 이항영 교수님하고 그 장우석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이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쓰셨네요. 책을 예. 저희가 사실 세 번째 썼고요. 예. 2016년, 18년에서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거죠. 예. 거의 뭐 내용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책은 나름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완전 개정판이군요. 네, 유일하죠. 사실 이거는 매년 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시세라든지 장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네. 우리도 이런 책을 쓸 걸. 근데 출판사에서 만나면 맨날 네. 매년 하자는데 네. 너무 아파갖고 이번에 네. 겨우 3년 만에 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나온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혹시 서점에 가시나 인터넷으로 쇼핑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미주답. 예. 네. 미주답.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역시 또 글로벌 상황 잘 짚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오늘 아침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